베놈이 이제 가볍고 상대도 좋아가지고 성능도 좋아지고 이런 사기캠도 많이 쓰는데 왜 혼자 쓰셨나? 아니 저는 얘기를 계속 드렸어요. 근데 아 저 키보드는 우징 잘 써서 혹시 눈쟁님한테 떨어지는 게 있나요? 저요? 저 없어요. 그냥 이제 행복감. 오늘은 오랜만에 그때 그 시즌이 지나고 지금 1년이 지나서 이제야 부를 수 있게 됐다 에테오님입니다. 제 장비를 체험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마우스패드가 사실 메인 목적이시죠? 그죠? 저는 마우스는 이제 지슈라 쓰고 있어가지고 프로 세팅스에 박혀있는 건 지슈라 2잖아요? 아 그죠? 지슈라 2를 2000Hz 사실 저는 2000을 마드리드에 썼었어요. 이게 4000이 뭔가 이질감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. 근데 이제 그래서 2000이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상하이 우승할 때는 4000이었어. 아 그래요? 네 마드리드를 준결승 탈락하고 그때부터 이제 4000을 썼어요. 그래서 오늘 체험하실 거는 타이코구 미드랑 소프트랑 오츠 미드. 요거는 이번에 이제 아티산 제로 짭입니다. VGN 잠자리 만드는 회사에서 나왔거든요. 아~ 근데 국내 출시가가 지금 아마 2만원인가? 가성비 패드네요. 네 굉장히 가성비 패드. 근데 이게 베이스가 두 개 버전으로 나왔어요. 프로 버전은 일반 그 포론이랑 똑같고요. 일본 쪽 포론이고 이거는 신기하다. 국내산. 이게 싼 거예요. 제로 엑소업의 카피라고 봐야겠죠. 근데 의자가 왜 이렇게 편하지? 아니, 혹시 얼마? 한 200? 200? 아 뭐 말씀하시면 그리고 사실 원래 오팅을 쓰실 거였는데 추천해드린 베놈 진짜 달라요 이거는. 아 근데 키보드가 달라봤자 라는 생각으로 오긴 했어요 사실. 아 그쵸 8K랑 1K랑이라서 그 편차 차이가 좀 있거든요. 근데 그것도 사실 1-2ms 차이인데 과연 예. 네. 써봐야 아니까 오? 뭔가 좀 느낌이 다르긴 하네. 오,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. 뭔가 빠른 느낌인데? 좋은데? 그래서 이걸로 내년에 우승하면 되는 거죠? 아, 그쵸. 제가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너무 좋다. 아, 키감이 미쳤는데? 근데 이거 확실히 느낌이 딱 브레이킹하긴 하다. 원래 쓰는 거랑 달라가지고. 아, 적응 기간. 네. 첫 판 이슈, 첫 판 이슈. 네, 이 540 느낌이 다른. 아, 그쵸. 너무 부드럽네. 너무 부드러워서. 아, 저도 오히려 그래서 집은 360 그냥 쓰거든요. 왜냐면 오히려 그 끊기는 느낌대가 오히려 잘 맞아서. 아, 이거 뭔지 아시죠? 아, 진짜 알아요. 대회장 갔을 때 적응이 또 다시 역체감이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그쵸. 소프트도 한번. 아, 진짜 지슈라가. 그게 있어요. 마성의 마우스예요, 그냥 이게. 다른 거 아무리 쓰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느낌. 진짜 지슈라 2가 저한테 너무 안 맞아요. 그 좀 과하게 얘기해서 대회 1세트 끝나고 2세트 들어가잖아요. 그때도 느낌이 다르다니까요. 저도 처음에 지슈라 2를 이별할 때 말을 했었어요. 다르다. 아니 이게 분명히 똑같이 나왔다는 게. 아 진짜 달라. 아니 진짜 달라. 지슈라 1세트 지슈라 2 정말 맞다. 그런 게 돼요. 차라리 지슈라 2에서 사용하기 그 불편한 쉘 부분을 좀 채워주는 느낌의 튜닝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. 어떻게 채워요 그런 걸? 아 그런 거 뭐 붙여서 채울 수 있는 게 있어요. 어. 네. 아니면 퍼티지를 해가지고 마감 쳐도 되고요. 혹시 오츠 미드도 한번. 아 오츠 미드. 누가 와? 야 이걸 더블 피킹을 해주네. 누구 있나 보다. 와 완전 가위바위보 하는데? 근데 오츠 V2도 궁금하긴 하다. 약간 V2 하면 또 좋아 보이잖아요? 뭔가? 오츠에서 벗어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다 이미. 전장을 지배하고 느낌이 너무 좋다 그냥 오츠가. 됐고 혹시 오츠가 저한테 맞는 것 같긴 해. 느낌이 달라. 내구도는 어떤 느낌이야? 좀 오래 가는. 하이브리드 패드들은 대부분 좀 오래 가죠. 근데 제가 이거 오래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. 근데 이게 마우스가 돌아가는 게 빨라진 느낌이 아니라 진짜 개빨라요. 오츠도 사실 빠른 편이긴 한데 이거는 그냥 완전 운전질러한 계열이라. 오팅으로 한번 해볼까요? 역체로. 아 그냥 여기 모니터나 다른 환경이 좋아서 그렇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으니까. 1년째 1320만 쓴다고? 그게 가능해요?
전 점을 하니까 되게 늙어서 그런가 보다가 갑자기 존슨이 제 눈에서 사라져요. 아, 근데 그런 거 있어요. 베놈 키보드가 빠르긴 하다. 눌렀을 때 바로 출발하거든요. 근데 얘는 살짝 느리게 출발해. 코팅 같은 경우도 어차피 1mm 넘어가면은 정확도 기본 스위치 기준에서는 높아가지고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. 원하시는 대로. 제조소는 뭐예요? 입력 지점을 0.1로 설정해도 0.1이 아니거든요. 예전에 한 0.4에서 0.5 정도였어요. 근데 지금은 업데이트 많이 돼서 0.2에서 0.25 정도? 근데 베놈 같은 경우는 대도 중 제로거든요. 87도 이거 60H 펌웨어 아마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서 그거 되면 아마 성능 더 좋아질 수도? 오. 아니, 속도가 있어. 안 죽었는데요? 안 죽은 게 장난 아니야. 안 죽었네, 안 죽었네. 안 쏘 아니야. 지금. 오! 아니, 어떻게 갔냐? 야, 안 나왔네. 오치 미드도 딱히 안 받으시는 거죠? 네, 그냥 오치 소프트랑 저 99 소프트가 제일 나왔던 것 같아요. 전투를 시작하세요. 정신 똑바로 차려. 오, 뭐야, 이거? 아! 3명 처치. 4명 처치. 이거 패드 느낌 왜 이렇게 좋아? 이게 근본 패드들이 처음 세핑 갔을 때 느낌이 다 좋아요. 근데 좀 쓰면 이게 스피 엄청 잘 먹거든요. 그래서 이제 조금만 써도 이제 브레이킹감이 확 올라오죠. 와, 저 친구 잘 쏘네. 뭔데? 뭔데? 대회장에서 쓰는 건 또 다르면 또 이게 느낌이 아니면 대회장이 갖고 다닐 세핑을 휴대용 제습함 같은 거 하나 해가지고 거기에 한 5장을 넣어두고 라운드마다 꺼내 쓰는 거야. 진짜 좋은 패드인데 습기만 좀 먹고 코팅만 좀 잘 안 벗겨지는 코팅으로 바뀌면 참 좋을 것 같은데. 이건 내구성 어느 정도예요? 제가 썼을 때 생각은 640보다는 오래가요. 그래서 한 길어야 2주? 길어야 2주? 640은 오염이 아니고 코팅이 벗겨지는 게 빠른 느낌이고 얘는 이제 그 때 타는 게 좀 빨리 타는. 근데 사실 퀵캡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. 퀵캡이도 얼마 못 그죠? 쓰는 배드라 익숙한 게 좋아가지고 계속 쓰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죠. 근데 그거 나중에 새로 바꿀 때 폼이 확 달라져서 사실 리스크가 좀 크지. 팀에 레디언트 불멸이 있는데 무서워. 베이스 왔는데 내 앞에? 너 일로 왔니? 야, 감이 좋으신데 굉장히? 어! 아! 아 키보드 이슈 너무 빨라서? 아, 키보드 이슈 오! 아니 움직이게 해서 온다. 레전드. 오호. 저기서 계속 잘 차이거든. 근데 이거 나름 진짜 챔버 궁인데. 진짜 챔버 궁인데 이거. 챔버 궁인데. 반속으로 이긴다는 마인드. 야.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기다리는 오퍼는 이길 수가 없는. 아 근데 뭔가 좋은 거 같으면서도 뭔가 너무 빨라 이게. 저분을 그래도 우팅에 비해서는 해야 된다. 기간도 잘 맞는 거? 저주지. 왜 저주라고 해요? 아까 진짜 저주라면서요. 내구성 좋은 패드가 잘 맞는 게 그래도 좋으니까. 기간조사 무슨 느낌이냐면 다른 애들은 때 타면 엄청 그 때가 올라오면서 브레이킹해지는 느낌인데 얘는 때로 코팅되는 느낌이에요. 뭔가 때로 코팅이 되면서 코팅패드처럼 미끄러지면서도 뭔가 뻑뻑한 느낌. 너무 이상해져요. 매치 포인트. 아. 오. 오. 끝났다. 어? 어?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. 어허. 기간투스 하나는 그래도 건진 거 맞죠? 건진 거 맞죠? 키보드는 이제 문쟁이님이 주신다고 했었어가지고. 근데 그러면은 우칭 차라리 저 하우징에다가 그냥
베놈을 조립을 해드려도 되긴 하거든요. 근데 느낌이 좀 다른 게, 그 느낌 느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좀 딱딱하거든요. 얘는 좀 말랑말랑한 느낌이고 얘는 이제 딱딱딱. 왜 이렇게 소리 좋은 것만 쓰시는? 저 튜닝을 해서 쓰니까. 와 이거 너무 좋은데? 저거를 두고 가면 이 하우징에 베놈을 조립을 해드릴 수 있는 거죠. 베놈도 여기 하우징에도 조립되거든요. 스위치는 그냥 저거 쓰고 키캡은 그냥 빨간색에 맞는 거 적당히 좀 이쁜 거. 근데 이게 키캡이 뭐 원래 오팅이 5인 키캡 아닌가? 좀 높을 텐데? 키캡이 오늘 쓰는데 좀 낮다는 느낌은 안 드셨나요? 네. 아 딱히 안 들었다? 네, 딱히. 아 그러면 체리 프로파일로 그냥 조립을 하는 걸로. 아템이라는 데서 나오는 마우스패드가 기반투스 V2는 이미 좋다고 말하신 거고 안 써봤었을 것 중에서 성향이 괜찮을 만한? 다음 패드. 아 이거 바이탈리티 애들이 썼던. 아 이거 자이유 마우스패드입니다. 이거를 한동안 쓰고 이걸로 우승했었나? 뭐 그랬던 거 같은데? 이거 쓰고 베놈이 이제 가볍고 상대도 좋아가지고 성능도 좋아지고 이런 사기 캐브도 많이 있는데 왜 혼자 쓰셨나? 아니 저는 얘기를 계속 드렸어요. 근데 아 저 키보드는 우징 잘 써서. 혹시 눈쟁님한테 떨어지는 게 있나요? 저요? 저 없어요. 그냥 이제 행복감 이걸로 바꾸고 우승을 했구나. 그럼 일단은 오늘 건지신 거는 기간주스랑 소프트. 미드보단 소프트. 미드보단 소프트. 이건 진짜 근데 소프트.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. 아 새벽까지 붙잡아두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나서.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불러보겠습니다. 누군가를.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. DRX만 안 한 거 아니에요? 그렇네요. DRX를 한 번도 안 했어요. DRX 애들 어떻게 한 번. 연락해봐야겠네요. 준바님. 겜방에서 저 언급했다고요? 연락해야겠다. 안 되겠다. 아무튼 여기까지 수고하셨고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, 여러분. 다음에 봐요. 안녕. 전 보내드리고 안 되겠다. 오랜만에 발로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못 참겠다. 아 그래요? 나 빨간색 올려야겠다. 이거 안 되겠다.